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자,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랍니다. 자, 1번과 2번처럼 된 이러한 급수를 뭐라 그래? 교대 급수라고 얘기해. 뭐라고? 여기가 문자가,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는 급수를 교대 급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어떻게 구해? 얘는 어차피 분합의 극한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고 발산은 발산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니까 얘는 뭐다? 부분합이 진동을 할 거예요.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까지 합이 꼴이 다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까지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한다. 그래서 같으면 수렴하고 다르면 발산한다는 거야. 그러면 1번은 얘를 짝수항까지 합은 이엔항까지 합은 자 이엔항 자 이엔항까지니까 여기가 몇 번째? 두 번째 항이잖아. 얘가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2의 두 배가 네 번째. 여기가 이거 여섯 번째이니까 이거 두 배. 몇 번째? 2n항까지 합은 여기 보세요. 플러스잖아. 플러스. 요까지네요. 그렇게 해서 요거에 요까지죠. 요까지가 2n항까지 합이잖아. 그래서 2n항까지 합은 1 빼기 2분의 1. 요렇게. 아, 그냥 하죠. 요까지의 합이라고요. 따라서 그냥 계산할게. 이거 쓰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 2n항까지 합하면은 어떻게 돼? 얘들이 사라지잖아. 사라져서 요까지니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데? 극한은 1로 가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s의 2n 플러스 1항까지 합은 SEM 플러스 1이란 말은 얘보다 한 칸 더 가니까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뒤에 게 사라지니까 1이 되는 1. 자, 이해가 가? 2N항까지니까 여기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에서 빼기 4분의 1이잖아. 2N이니까 빼기 M분의 1까지 가는 거고요. 짝수, 홀수항까지 합은 요거에 한 칸 더 갔으니까 두 개씩 약분 없어져서 1이 남았지. 그러면 여기서 극한은? 둘 다 극한 어디로 가? 둘 다 1로 가니까 여기 있는 1번의 급수는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끝이 나고요. 두 번째는? 얘도 짝수항까지 합을 구하면 짝수항까지 합은 여기가 짝수항까지. 여기가 짝수항까지. 맞나요? 그럼 언제 짝수항까지야? 여기가 짝수항까지 빼기까지잖아. 빼기. 빼기까지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2n인지 2m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얘는 짝수항까지 합은 요거야. 아니면 요걸 S2n 적지 말고 그냥 왜냐면 그 n인지 m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짝수항까지 합은 뭐다? 요까지니까 가운데가 사라져서 맨 앞이 2고 그 다음에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야. 얘 극한 어디로 가? n이 무한 들어가면 1차분 1차니까 극한 1이니까 얘는 2 빼기 1로 1로 가요. 그럼 홀수항까지 합은 홀수항까지 합은 요거 앞에까지잖아. 이렇게. 아, 뒤에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뒤에 게 이렇게 사라져서 2가 남는 거죠. 두 개씩 사라져. 빼기 더하기로, 빼기 더하기로 하면 뒤에 게 사라져서 2가 남잖아요. 2. 그러면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까지 합의 극한이 달라 같아. 다르잖아. 따라서 얘는 극한이 없다. 이렇게 한다. 이런 급수를 무슨 급수?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대급수 판정은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까지 합의 극한을 구하면 된다. 혹시나 좀 그런데
교대급수의 수렴 정의가 교대급수를 마이너스 1의 n승 an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언제 수렴하냐? 그냥 지나간 길에요. 하긴 여기서 an이 뭐다? 양수고 두 번째 an이 무슨 수열이고? 감소 수열이고 세 번째 an의 극한이 얼마면? 0이면 수렴해요. 그래서 지금 1번을 보면은 1번은 어떻게 되노? 얘 an에 해당되는 게 음수 뺏는 거잖아. 2분의 1. 점점 줄어들어서 어디로 가? 0을 향해 가고 있고요. 감소 수열이고 양수고 0을 향해 가니까 1번은 수렴하는데 얘는 감소 수열이긴 한데 얘 극한이 어디로 가요? 1로 가니까 수렴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지.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라이프니츠 교대급수 정리라고 얘기를 해. 어떤 교대급수가 있는데 얘가 이런 모양인데 양수고 감소수열이고 0이면 수렴하더라. 그 이유가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까지 합의 극한이 똑같은 데로 가니까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결합시다.